저는 이 얘기 더 강조를 하는데 불로소득의 참뜻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불로소득의 참뜻. 네. 그러니까 불로소득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로소득은 노동이 아닌 소득이잖아요. 네. 아니불자에다가 노동을. 네, 그러니까 노동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죄악시하는 것들이 강하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네. 돈 벌자 네. 이제 이런 풍토였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라는 그 노동이 포함된 노동에는 사람들의 땀, 눈물, 심지어는 피까지 담겨 있는 이것만을 신성시하면서 반대가 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죄악시하니까 이 죄악시하는 것들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어쩌면 정수이죠. 불로소득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정수인데 이 정수를 놓치고서 다른 노동소득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죄악시하는 마음부터 첫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악시하는 순간에 사실은 돈에 대한 이해를 접근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했을 때 그걸 갖다 공부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네 마음 속에 혹시나 예전에 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 공동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너 천국에 가려면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아니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런 얘기들이 머릿속에 혹시 각인되어 있을까 봐. 그것부터 좀 각인되어 있는 걸 좀 닦아내는 마음이에요. 그 닦아내줘야지 그 안에 아 돈을 이해하는 그 마음들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우리 아들한테 그러고 넌 지금부터 네 마음속에 있는 돈을 죄악시하는 마음은 다 없애라. 그리고 불로소득이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에 정수가 되는 소득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해서 꼬셨죠. 결과적으로 예. 이제 근로소득 한계가 있으니 근로소득만 이렇게 예. 보지 말고 예. 불로소득까지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불로소득은 뭐 죄악시하고 예. 근로소득은 예. 뭐 신성시하고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예. 또 돈 공부를 못하게 되고 예. 또 재테크를 못하게 되는 예. 하나의 어떤 장애물이 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구성주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로소득을 처음부터 하시지 않고 잠깐만 하시고 네. 그 맞습니다. 근로소득적으로 일찍 눈 떠가지고 가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네. 느낌이었는데 저는 네. 근로소득 한계를 좀 일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입사를 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그 부장님의 모습이 제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 부장님이 항상 퇴직에 네. 대한 고민을 네.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 근데 저는 20년 후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예. 어떤 사회 내지 부에 예. 아니 그 돈에 예. 눈을 뜬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아들은 근로생활 열심히 하는 저를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갖다가 좀 벗겨내고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그때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를 벗겨내는 마음이 좀 가겠죠. 아, 저는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떠한 공부를 시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요. 에. 그러니까 얘가 바라보고 있는 생각부터 좀 바꿔주고 나야지 그래야지 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해나갈 수 있는 거. 그래야지 뭐 자기 스스로 예.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냥 해라 예. 라고 하면 예. 이거 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 자기의 어떤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 내가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예. 네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예. 말씀을 드리면서 예. 아들이 조금씩 예. 변화되는 삶을 예.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예.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예. 아들의 반응이나 예. 아니면 현재 지금 어떤 변화된 삶을 예. 살고 있나요? 아들의 반응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를 속물 바라보듯이 바라봤고요. 근데 이 속물 바라보듯이 바라보다가 제가 그 사실 글을 써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올리기도 했어요. 처음에 글을 써서 그걸 올렸는데 그 글을 올리면서 우리 아들한테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카톡으로 이렇게 다 보내줬어요. 아. 그래서 매일매일 한 편씩 그래서 매일매일 한 편씩 보다 보니까 한 20편인가를 보냈는데 카톡에는 읽음으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일이 지워지잖아요. 네. 읽음으로 다 되어 있어. 아, 읽었거니 했는데. 답변은 없고. 답변은 아예 없고.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 친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네.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충격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의 극과 극을 네, 표현하는 대표적인 영화다 보니까. 네, 거기서 충격을 이 친구가 받은 거예요. 특히 어디서 충격을 더 받았냐면 저희가 신혼 때 저는 사실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반지하에 살았는데 그 반지하에 살 때 기억을 얘가 기생충을 보면서 떠올린 거예요. 아, 우리가 그때 반지하에 살 때 그래서 아직도 이 친구가 기반지가 안 좋아요. 그때 당시 그 얘기했을 때 그 반지하에 살면서 계속 기침하고 이랬던 것들이 근데 담배 피는데 너는 그러고 담배 피냐고 하는데도 기관지가 안 좋은 당시에도 담배를 피면서 그런 기억들을 이제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에 아, 아버지가 돈 공부를 하라고 한 이유가 이거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우리 아들 말에만 잘 읽었대요. 잘 읽고 그리고 마음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 기생충 보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와서 이 친구가 그 책에 있는데 책 마지막에 보면 저한테 편지를 보내준 게 있어요. 그 아버지의 등불로 세상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더라고요. 아, 그땐 굉장히 또 감동받았겠다. 네. 그쵸. 아, 내가 이렇게 그 왜 동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주면 우리 아들도 변화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변화됐던 핵심 키는 사실 기생충이인데요? 아니, 그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인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내가 계속 이렇게 싸워왔으니까 싸우는 순간에 그 불씨가 톡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도는 기생충이 해준 거지 제가 99도까지는 제가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은 딱 1도만 더 올린 거고요. 근데 1도가 없었으면 사실은 무릎 꿇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